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각국의 대북 제재 진행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강력 규탄 성명을 내고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광인 기자입니다. 어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있던 한미일 3국의 외교수장들은 현지에서 긴급 회동에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대북 제재 집행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And countries that have influence with North Korea should use it to try to move it from the course that it's been on now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박진 외교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에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당장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낸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켜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